은하제국 창설 1년 후인 야빈전투 18년 전, 은하계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주의의 선봉에 있던 의회의 의원들은 은하계를 오랫동안 잠식해온 폭력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펠퍼틴 황제의 신질서, 즉 은하제국을 예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 한 명이 마음대로 은하계를 쥐락펴락하는 정권이 이전까지의 공화정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은 금세 증명되었죠. 은하제국이 보장한다고 말한 새로운 세상에 비인간 외계 종족들과 여성들은 배제되었고, 날이 갈수록 더더욱 막강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지역 총독들의 횡포는 좀처럼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반군연맹이 창설되기 이전의 시점, 은하계 시민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시위와 데모를 통해 정치권의 고위인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야빈전투 18년 전, 세른 성구의 고먼 행성의 우주항에서는 제국의 과도한 조세에 대해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한데 모여서 평화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고먼 행성의 세금 징수를 위해 나타난 그때는 대령의 계급이었던 위러프 타키는 시위대가 자신이 착륙하려는 우주항을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위대를 본 타키는 우주선을 돌리는 대신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요. 펠퍼틴에게 연락해 착륙 허가를 받은 타키는 착륙장에 무수한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착륙장에 전함을 안착시켰고, 그 즉시 수십 명의 시민들이 전함이 내뿜는 열기와 내려앉는 함선 동체의 압력으로 즉사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타키의 비인간적인 행보에서 온전히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정도 로 이 사건은 큰 사건이었으나, 펠퍼틴은 이런 잔악한 짓을 저지른 위러프 타킨을 징계 내리거나 처벌하긴커녕 그를 보란듯이 제독으로 진급시키면서 사람들의 거센 원성을 들었습니다. 고먼 대학살이라고 전해지는 이 끔찍한 소식은 은하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훗날 얼데란이 파괴되기 전까지 고먼 대학살은 은하제국이 저지른 만행 중 가장 끔찍한 만행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일 오르가나나 몬 모스마 등의 반제국주의자 인사들은 큰 충격을 받고 제국을 막기 위해 당장이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많은 고먼 시민들의 죽음이 초기 반군 집단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이 고먼 대학살은 지금은 공식이 아닌 레전드 세계관에서 먼저 다뤄진 일이지만 캐논 세계관에서도 비슷하게 가져와졌습니다. Imperial Senator Mon Mothma of Chandrila has shocked the Senate with her treasonous remarks against Emperor Palpatine. I name the Emperor himself for ordering the brutal attacks on the people of Gorman. Their peaceful world is one of countless systems helpless against his oppressive rule. This massacre is proof that our self-appointed emperor is little more than a lying executioner, imposing his tyranny under the pretense of security. We cannot allow this evil to stand. 캐논 버전의 고먼 대학살은 레전드에 비해서 16년 늦춰진 야빈 전투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제국군이 고먼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내용은 레전드와 동일합니다.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군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 무렵이던 당시, 은하제국 의회의 의원으로 있던 몬 모스마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펠퍼틴 황제 본인을 향해 고먼 대학살의 진범이라며 비난을 가했다가 제국의 추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스타워즈 반란군 시리즈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몬 모스마가 주인공으로서 비중있게 등장하는 드라마 안도르의 두 번째 시즌 후반부가 이 야빈 전투 2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만큼, 몬 모스마가 반란군에 합류하는 내용을 다루게 된다면 드라마에서도 이 레퍼런스를 찾아볼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비주얼 가이드북에서는 영화에 등장한 배경 캐릭터인 마그바 야로라는 이름의 소우게레라 유격대 대원에게 고먼 대학살 생존자라는 설정이 붙으면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야로는 본래 순수한 이상주의자였지만 대학살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극단주의 반군 세력인 소우게레라 일당에 붙었다는 설정입니다. 다만 야로는 고먼 대학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몬 모스마를 평화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겁쟁이라며 싫어했습니다. 얼데란 행성 파괴 사건과 더불어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은하제국의 잔악행위를 이야기하면 고먼 대학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주 전함이 시위대를 깔아뭉갰다는 자극적인 소재이 임팩트가 확실해서인지 이 사건을 다룬 작품이 얼마 없음에도 국내외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캐논과 레전드를 통틀어서 고먼 대학살은 초기 반군사에 중요한 역할을 끼친 사건인 만큼 초기 반란군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 안도르의 방영 전에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후원,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